식용치수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요리제법 방신형 1934년 420페이지 식용치수프 나와 있고요. 원문 재료 식용치 대치를 1 걸은 것 우유 한호 밀가루 차시일, 팡, 두쪽, 소금 조금, 후추 조금, 시금치를 정확히 씻어 끓는 물에 삶아내어 냉수에 담아 식혀서 물을 꼭 짜가지고 채를 엎어놓고 시금치를 올려놓은 후 주걱으로 으깨어 잘 거르든지 그릇에 넣고 갈든지 도마에 넣고 칼로 잘 익이든지 해서 곱게 만들어 놓고 우유 한 옥을 끓여서 시금치 걸은 것을 함께 넣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잘 만들고 밀가루를 물 한 숟가락쯤에 잘 풀어 넣고 잠깐 익힌 후 그릇에 담아 놓고 팡을 얇게 썰어서 노르스름하게 구워 가지고 골패장만큼씩 썰어서 숲에 넣어서 상에 온난이라. 번역문 재료 시금치 큰 것 7일 걸은 것 우유 한 옥 밀가루 차숟가락으로 하나 빵 두쪽 소금 조금 후추 조금 시금치를 깨끗하게 씻어서 끓는 물에 삶아내어 냉수를 담아 식혀서 물을 꼭 짠다. 그리고 채를 엎어놓고 시금치를 올려놓은 후 주걱으로 으깨어 잘 거르든지 그릇에 넣고 갈든지 도마에 넣고 칼로 잘 익이든지 해서 곱게 만들어 놓는다. 우유 한 옥을 끓여서 시금치 걸은 것을 함께 넣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잘 맞춘다. 밀가루를 물 한 숟가락쯤에 잘 풀어놓고 잠깐 익힌다. 그런 후에 그릇에 담아놓고 빵을 얇게 썰어서 노르스름하게 구워가지고 골패창만큼씩 썰어서 스프에 넣어서 상에 놓는다. 조리법 1. 시금치를 씻어 끓는 물에 삶고 냉수에 담아 식혀 물을 꼭 짠다. 2. 체에 채를 엎어놓고 시금치를 올려놓은 후 주걱으로 으깨어 갈거나 그릇에 넣고 갈거나 도마에 넣고 칼로 잘 익이든지 해서 곱게 만들어 놓는다. 3. 우유 한 옥을 끓여서 시금치 으깬 것을 함께 넣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잘 맞춘다. 4. 밀가루를 물 한 숟가락쯤에 잘 풀어 넣고 잠깐 익혀 그릇에 담아 놓는다. 5. 빵을 얇게 썰고 노르스름하게 구워 골패 짱만하게 썬 다음 스프에 넣어서 상에 놓는다. 조리기기, 채, 주걱, 그릇 또는 도마, 칼, 그릇입니다.